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땅입니다. 지금 저쪽을 보시면 키보드 박람회에 지금 나왔습니다. 제 생에 처음으로 키보드 박람회에 오게 됐는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브이로그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박람회를 진행하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고! 아 진짜 많다. 어디 다 블라디스인가? 아 이거네. 키보드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여기 지금 시끄러워서 그런 거 어떻게 조용한 거 아니야? 이거 러버스 스위치예요. 이렇게 쳐보시면 사실 느낌을 모르실 거고 여기 이거 적용된 스위치들이 좀 있어요. 저기 직접 쳐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맨날 싼 것만 사다가 비싼 거 보니까 마감이 다르긴 하네. 2시 반에 있어. 15달러. 파이팅. 아티상 키트 맞네. 2시 반 예약. 식당님 맞으세요? 네. 아, 구독자예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분도 만났어. 부끄럽구만. 부끄럽구만. 리럭스 여기가 한국에서 천기 커스텀 키보드 하셨던 분이 만드신 리럭스. 이 라인, 이 고래 라인이 이렇게 많지. 고수분들이 만든 거는 시끄럽지가 않고 딱 나야 되는 소리만 나오는 거 같아. 뭔지 알지? 이거 만두 되게 특이하다. HI2. 그래도 에버랜드만큼 줄이 길진 않네. 여기서 키캡 하는 건가 봐. 높이가 다 같아가지고 체리 프로파일이 되게 좋더라. 손가락이 불편해. 아따 미쳤다. 이게 이거보다 좋다고요. 이게 더 좋다. 아니 이게 더 여기 세 개. 여분 배터리. 혹시 모르니까 마이크를 달았어. 어때? 감쪽같이 들어오면서 받았던 응모권 지금 넣으러 가겠습니다. 과연 걸릴까 우리가? 3059, 3060 가봅시다. 하나씩 넣을까? 하나씩 넣을게요. 그래 일단 KLC 세 개 넣고. 아 미니 고래 이 둘 중에 고민되네. 뭐 넣을까요? 세그키 갑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깔끔. 이게 원래 알루미늄 CNC로 나왔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3D 프린팅으로 나왔거든요. 이번에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네, 나중에 다음 행사 있을 때는 아마 알루미늄 깎아가지고 제대로 된 형태로 나올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거는 다 죽는 거. 도깨비풀. 맛있어요?
이거 아, 네. 하면 할 수 있나요? 네네. 어느 걸 받을까요? 이걸로 네. 약간 물욕과 금전 상황. 오. 둘을 좀 밸런스를 잡고 계실 것 같은데. 오, 네. 감사합니다. 애플에 당첨되나? 이건 뭐, 뭐예요? 아, 그거 다른 부스에 키보드 쳐볼 때 부담스러우시면 키보드 쳐보시면 돼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키보드 매니아를 위한. 나빠 죽었는데. 고마웠어. 그래도 불은 잘 켜가지고 내가 벌써 다 마시네. 아, 뭔가 에브랜드보다 더 힘든 느낌. 잠시 쉬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따. 좀에게 세세하게 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지. 뒤에 오는 사람, 밀려오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비켜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영상도 되게 짧게 찍고 어떻게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적정이 되긴 합니다. 2시간에 아티산 키키 만들러 가는데 기대가 됩니다. 지금 2시 57분, 3분 뒤에 래플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걸리겠죠? 오후가 되면 사람이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사람이 더 많아지네요. 여기는 이제 신가의 딜레이님이시고 여기는 이제 TGR의 쌤님이십니다. 네. 자, 먼저 6878번 축하드립니다. 1751번 여기까지가 3828번입니다. 3828번 축하드립니다. 누가 될 것인가? 자, 4100. 벨라, 그리고. 자, 계속해서 1등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강아지, 고양이, 토끼. 12시에 와서 4시간 15분 동안 있었는데 이제 좀 지치네요. 집에 가려고 합니다. 키캡만 받으면. 자, 이게 키캡을 만들어 봤습니다. 색이 섞이길 원했는데 단색으로 나왔네요. 나중에 커스텀 키보드 만들면 이게 직접 만들었으니까 이걸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와가지고 천천히 한번 오랫동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미래의 몽땅에게 맡기고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보드 박람회를 제 생애 처음으로 한번 구경을 해보고 왔습니다.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키보드에 관심 있는 분이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 커스텀 키보드에 대한 사랑도 많아지고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커스텀 키보드에 대한 정보를 여러 개 많이 들고 와서 한번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유튜버 분들 여우비온님, OMD님, 라테크님, 승거키보드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럼 앞으로 영상도 많이 제작하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몽땅이었습니다. 파이트!